한국전쟁이라는 가장 아픈 시대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춤이라는 한 가지를 통해서 행복하고자 몸부림치는 오합지졸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. 가장 불행한 시기에 가장 신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는 것.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했어요. 반드시 콘티가 있어야 된다. 그림, 애니메이션,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3분의 1 이상이 춤으로 이루어진 시나리오인데 너무나 춤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. 춤이 소통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엮어줄 것인가 끝까지 고민하고 놓지 않았던 점인 것 같아요. 소리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는 리듬 스타일의 탭댄스를 한국에 이제 처음 선보이게 된 우리나라 현존하는 탭 선생님들을 모시자 엄청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6개월간 계속 시연을 했었어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탭댄스 옷이죠. 어떻게든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경을 가장 많이 썼어요. 긴 시간 배우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영화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. 하나의 획을 긋고 갈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했던 건 비트 같아요. 비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장이 막 끌어오르는 전주의 웅장함과 묵직함 그리고 기회에 주는 그 즐거운 세상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자유를 바라고 피 끓는 청춘을 표현하는데 그만한 곡이상 떠오르지 않았어요. 비틀즈의 노래를 최초로 승인을 받았고 막 가사에서 오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오래오래 기억 남을 것 같은 50년대 버젓 보로센스가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요. 고증을 토대로 세트를 만들기 좋은 땅을 찾았어요. 지금의 이태원보다 더 이질적인 공간, 국방색 컬러감, 하바트 같은 느낌, 무도회에서 여기서 색감들, 이야기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. 50년대 같은 경우는 종이에서 사진도 좀 꽤 있고 라이프지나 그런 칼라 사진들 열화됐을 때 오는 느낌이 있어요.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촬영용 렌즈를 구해서 영화 전체를 촬영했어요. 밸런스 시대는 춤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행복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은 이야기예요. 어느 때든지 반갑게 꺼내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